안녕하십니까. 이번 사치뉴스 앵커를 맡은 연기예술학부 심효진입니다. 먼저 교수 임명 소식입니다. MBC 위대한 탄생에서 예리한 지적과 독설로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던 최고의 히트곡 작곡가 윤일상 교수의 실용음악학부 교수 임용식이 지난 8월 8일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윤일상 전임 교수 임용으로 실용음악학부 학생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 모토가 열심히 하는 걸로 지지 말자인데, 학생 여러분들 열심히 해서, 중요한 거는 뭐, 이제 사회 나가서 좋은 음악,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어떤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니까, 그런 사람이 될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저도 그런 사람이 되실 수 있도록 제가 옆에서 열심히 서포트 하겠습니다. 다음은 외부 행사 소식입니다. 이번 서울예술전문학교에서는 크게 세 가지 행사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그 소식을 뮤지컬 학과 윤일영 학생이 준비했다고 합니다. 한류의 열풍에 힘입어 저마다 꿈을 이루기에 지금도 많은 학생들이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데요. 이번에 일본 아이돌 걸그룹 캐럿이 한국에서 트레이닝을 받기 위해 저희 서울예술전문학교를 찾아왔습니다. 캐럿은 데뷔한 지 1년 정도 된 신인 걸그룹인데요. 10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파워 트레이닝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들을 새롭게 탈바꿈시켜줄 서예전의 교수진! 먼저 보컬에는 황혜경, 고덕준 교수님이 담당했는데요. 황혜경 교수님은 카라의 니콜, 애프터스쿨의 정아, 나나, 보이스코리아 우승자 손승연의 전담 보컬 트레이너입니다. 고덕준 교수님은 BAP, 달마시안, 박신혜, 박혜진의 보컬 트레이닝을 맡았던 최고의 트레이너입니다. 2, 이빠이! 5. 그 정도의 힘. 이만한 치카라. 요 정도 소리를 버틸 수 있는 힘. 코노. 두 교수님은 보컬에서 제일 중요한 호흡과 발성을 위주로 수업을 진행하면서 개별적인 문제점을 보완하였습니다. 멤버들끼리 어떤지 좀 화합을 하려고 하는 부분, 그 점을 제가 좋게 생각이 들었어요. 안무에는 실용무용 예술학부장 이기성 교수님과 신화의 안무가 최영준 교수님, 유소희 교수님이 담당하셨는데요. 캐럿의 타이틀곡 러브 포션의 안무를 새롭게 탈바꿈하여 트레이닝하였습니다. 정말 빛나게 만드는 거? 그게 목표예요. 정말 단순하죠. 근데 그게 정말 중요하고 가장 하기 어려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동작에 자신감이 붙고 더 완벽한 안무가 완성되었는데요. 교수님과 캐럿 멤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공연이 있는 날, 분주하게 움직이는 손길들이 있는데요. 캐럿 멤버들의 화려한 변신을 책임질 BTS 락부장 김나영 교수님과 김선희, 서미영, 최현미 교수님입니다. 한류 열풍에 힘입어 KBT도 전 세계적으로 열풍이 불고 있는데요. 캐럿 멤버들도 현재 대한민국 아이돌 가수들과 같은 메이크업을 받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신했습니다. 드디어 시작된 마지막 공연. 한국에서 10일간의 트레이닝 결과를 보여주는 시간인데요. 노력했던 시간들이 아깝지 않게 최고의 무대를 선보인 캐럿. 서울예술대학교 연기예술학부장 영어로도 윤병기라고 합니다. 저는 모나입니다. 리사입니다. 헤나입니다. 일단 뭐 저도 이렇게 이런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 것에 대한 기쁘게 생각하시고 하고요. 뭐 간만에 되게 어린 친구들과 작업하니까 되게 재밌었습니다. 선생님도 캐럿 멤버들하고 함께해서 행복했고 앞으로 더 진정성 있는 그런 가수가 되고 그런 음악 활동을 하길 바랍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파이팅을 외치면서 이 자리를 마치겠습니다. 10일간의 파워 트레이닝을 통해 한 단계 더 성장한 캐럿. 일본 아이돌로서 많은 활동을 하며 일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까지 이름을 날릴 수 있기를 바래요. 파이팅! 이곳은 서울의 중심에 위치한 청계천. 오늘은 청계천의 중심 오관수교에서 수상 패션쇼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BTS락부 모근정 석자호 교수님의 의상을 시민들에게 선보이는 자리였습니다. 모근정 교수님은 86회 오스카 시상식에서 한국 의상으로 레드카펫을 밟은 한국 최초 디자이너인데요. 이날은 특별히 BTS락부 학생들과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패션쇼는 서울시에서 한 달에 한 번씩 그 두 번째 토요일마다 그 시청, 우리 그 시민들과 그리고 디자이너, 학생들, 모든 사람들이 그 청계천이라는 아름다운 공간에서 함께 그 무대를 만드는 그런 네, 패션쇼입니다. 아, 우리 학생들이 배워야 될 것들은 메이크업을 조금 더 잘하고 조금 더 못하고 보다는 현장에서 어떻게 메이크업을 하고 어떻게 어떤 손놀림으로 어떤 시간을 맞추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BTS 락부 학생들은 의상 코디네이터 역할은 물론 메이크업, 헤어까지 담당했는데요. 모근정 교수님의 세세한 지도에 학생들은 현장에서 다양한 노하우를 체득할 수 있었습니다. 보여드렸던 것은 우선 제가 이런 패션쇼에 대해서 헤어를 담당했다는 점이 보람찼고요. 그리고 우선 상대방과 소통을 하면서 부족했던 점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깨닫는 점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본 공연에 앞서 진행된 리허설. 모델의 워킹부터 의상, 무대까지 꼼꼼하게 체크하는 모근정 교수님. 모근정 교수님의 패션쇼는 세계적으로 그 아름다움을 인정받은 한복을 현대적인 스타일과 접목시킨 의상인데요. 아름다운 모습에 여기저기서 탄성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복 이외에도 다양한 드레스들 모두 모근정 교수님의 작품이라니. 이런 교수님과 함께 수업받는 우리 학생들은 정말 좋겠어요. 모든 무대를 마치고 감사 인사를 전하는 모근정 교수님. 많은 시민들에게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모근정 교수님과 BTS 락부 학생들이 함께 꾸민 청계천 수상 패션쇼. 모근정 교수님의 말대로 현장에서 체득하는 수업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모근정 교수님과의 현장 수업 기대할게요. 젊은 예술가들의 도전적인 실험과 작품을 선보이는 독립예술축제 서울 프린지 페스티벌이 서울 곳곳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저희 서혜정 공연예술학부에서도 학생 겸 리프리 컴퍼니의 연극 백화, 뮤지컬학과의 러빙 유 두 개의 작품이 참가하였습니다. 먼저 홍대에서 공연한 백화를 소개합니다. 연극 백화는 학생들이 직접 연출부터 연기, 무대, 조명 등 전체적인 부분을 총괄했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깊은 작품이랍니다. 이 작품은 공연기획학과 김선영 학생이 직접 구착한 작품인데요. 화가 고갱이 9살 나이의 어린 소녀를 성숙한 여인으로 그린 것을 보고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작품을 본 관객들이 자신의 정체성과 관계에 대해 생각해봤으면 하는 의도를 담았다고 해요. 일단 이 극은 백화라는 극인데요. 하루하루가 반복돼서 계속 반복되어가는 날들이 계속되고 거기에서 그 반복을 유일하게 눈치채는 엠마의 이야기를 다룬 극이에요. 그리고 사람들과의 갈등을 통해서 많은 사람 옳다고 맞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혼자만이 된다면 그게 아니게 되고 부정이 되고 그러면서 좌절을 겪고 자기는 옳다고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말을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면은 아니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전해주고 싶었어요. 다음은 제가 출연한 뮤지컬 갈라쇼 러빙유인데요. 이번 러빙유 공연은 뮤지컬학과 실용명학과 교수님들이 직접 도움을 주셔 더욱 뜻깊은 공연이 되었습니다. 러빙유는 오랜 시간 동안 아주 친한 친구 사이로 지내온 두 남녀 사이에 피어난 사랑의 감정을 아름다운 노래로 표현하는 달콤한 사랑 이야기인데요. 이 공연은 유명 뮤지컬 공연의 하이라이트를 단순히 이어서 부르는 형태가 아닌 플롯이 명확하게 연결된 구조의 재창작 공연입니다. 또한 관객들이 쉽고 부담없이 접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우선 홀가분하고요. 재밌었고 실수도 많았지만 또 하고 싶어요. 오늘은 실렸을 때 좀 당황을 했거든요. 근데 다음번에 틀리면 당황하지 않고 틀리지 않고 쓰리지도 않고 만약 틀리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이렇게 오늘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학부 소식입니다. 스트릿댄스 학과 주최로 비보이 배틀 도네이션 본선이 지난 8월 17일 봉교 아트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대회는 토너먼트 형식으로 이루어졌는데요. 많은 참가자들은 대회가 진행되는 내내
관객들이 입을 다무지 못할 정도의 화려한 비보임과 스트릿 댄스를 선보였습니다. 방송영상학부 주최로 2014 사트 로고 애니메이션 공모전이 10월 30일까지 개최됩니다. 학교 로고를 이용하여 경쟁하는 새로운 스타일의 공모전입니다. 수상자에게는 대상 100만원, 금상 50만원, 은상 30만원, 동상 20만원과 상장 및 본교 입학 특전이 주어지니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여러분 방송화면을 보다 보면 지금 보고 있는 채널이 어디다라고 알 수 있는 좌측이나 화면상에 좌측이나 우측 상단에 있는 그 마크 심볼이 보일 겁니다. 그 심볼이 결국 온웨어 로고라고도 하고 또 별명상 버그라고도 하는 그런 심볼인데 방송사 마크의 그 애니메이션들이 많이 이제 가미가 되면서 여러분들이 보다 보면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있죠. 그 로고 애니메이션을 가지고 한번 공모전을 만든 겁니다. 재료는 우리 학교 로고를 가지고 우리 학교 로고가 마치 방송사 로고라고 생각을 하고 다양한 애니메이션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취지고요. 이미 지금 많은 경쟁작들이 올라가 있고 여러분들 사이트를 확인해 보면 재미있는 그림들 많이 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중에 제주 있는 분들은 지금 바로 확인하시고 참여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방송영상학부 홍주 학생의 연출작 그들만의 세상이 지난 8월 대한극장에서 장애인 영화제 폐막식 작품으로 상영되었습니다. 저희는 장애인 분들이 그 올림픽 있잖아요. 근데 패럴림픽은 거의 사람들한테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어요. 보는 사람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알려주는 계기가 되기 위해서 장애인분들을 선수들 그러니까 선수들을 따라다니면서 이제 다큐멘터리를 촬영하고 그랬죠. 일단 저희가 다루고 싶었던 건 첫째로 장애인분들에게 일반 선수들만큼 지원이 되냐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아봤는데 지원이 그렇게 잘 되고 있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원 좀 많이 해줘라 이런 방식이죠. 어차피 영화제까지 갔으니까 거기서 뭐 보면은 좀 지원이 되거나 했으면 좋겠고 둘째는 그냥 편견이죠. 사람들이 편견을 좀 덜 가져주고 사람들 그냥 일반 사람들 보듯이 이렇게 대해주면 좋겠어요. 시각장애인 분들이랑 청각장애인 분들이 있었는데 이분들은 시각장애인 분은 못 보고 저희를 못 보고 청각장애인 분들은 듣지를 못하니까 언어 말씀하시는 것도 좀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수화를 통역해 주신 분이 없으면 못해가지고 그게 제일 힘들었고 보람쳤던 거는 다 끝내놓고죠. 편집 다 끝내놓고 이제 영화전에 출품해서 돌아오는 그런 기쁨. 방송영상학부에서는 모바일을 이용해 호텔 조리학과의 바리스타와 믹솔로지스트, 소믈리에 광고를 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연예술학부에서 진행된 뮤지컬 공연 러빙뉴 홍보 영상과 뮤지컬 배우가 되고 싶다면 두 편을 제작하였습니다. 이 광고는 100% 스마트폰으로 촬영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지금의 그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 사실은 굉장히 이제 훌륭한 장비다라고 이제 강조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동안에. 그래서 이번에 기회가 돼서 그 학부에서 좀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마침 내가 한번 핸드폰을 만들어 봐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고 작정하고 한번 만들어 본 거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은 오히려 저보다 더 좋은 장비인 DSLR을 가지고 찍지만 저는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 가지고 한번 찍어 본 겁니다. 근데 다행히 반응이 나쁘지 않았고 또 결과물도 학생들이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난 8월 25일 연기예술학부의 여름방학 워크숍 공연 그 남자 그 여자가 본교 아톨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작품은 연애에 관한 미묘한 감정들을 잘 담아낸 작품인데요. 학생들은 연극 내내 다채로운 표정들로 여러 가지 감정들을 표현해 주었습니다. 또한 역할에 깊이 몰입하는 능숙함과 열정도 있었기에 이번 연극을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었습니다. 지난 8월 28일 신촌 킨 라이브홀에서 실용음악학부의 썸머 페스티벌 공연이 진행되었는데요. 이번 공연은 솔로 공연, 듀엣 공연, 그룹 공연 등 다채로운 팀들이 공연을 펼쳤습니다. 특히 수준급 실력을 자랑하는 기악 전공 학생들과 멋진 보컬의 만남이 돋보였습니다. 지난번 본교에서 이루어진 COL 엔터테인먼트 단독 오디션에서 모델학과 황충은, 홍지소 학생이 최종 선발되었습니다.
두 학생들은 전속 계약을 체결하여 앞으로 다양한 무대에서 선보일 예정입니다. 엘리트 모델로 코리아 본선 무대에 오민엽, 손지호, 윤성진, 전성용 학생이 합격하였습니다. 이 대회의 기획을 맡은 버튼숲 ENT는 세계적인 톱 모델로 갈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전하였습니다. 2014 코리아 스타일 위크에 모델 예술학부 조근희, 소진호 학생이 모델로 참가하였습니다. 이 대회는 세계 패션기구 대한 패션 디자이너 협회 등 다양한 기업들의 후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7월 한 달간 진행되었던 11번가 평생교육과정 수료식이 진행되었습니다. 본격 패션예술학부 송은영, 유영주, 김현숙, 박성희 교수가 패션 트렌드 및 패션 산업 전반적인 교육을 맡아 진행되었습니다. 본교와 11번가는 산학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지속적인 상호 교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일 체험학습 현장 소식입니다. 지난 7월 18일 진로진학 페스티벌이 덕정고등학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체험학습은 방송영상학부, 연기예술학부, 공연예술학부 외 12개 학부의 특성에 맞게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준비했는데요. 먼저 방송영상학부는 영상편집 프로그램, 촬영카메라 등 영상 제작에 필요한 다양한 기구들의 작동법을 익혀보았습니다. 연기예술학부는 윤병기 교수와 기초연기에 필요한 표정, 동작들을 직접 배워보았습니다. 공연예술학부는 뮤지컬 배우가 되기 위해 필요한 발성법을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실용무용예술학부는 최영준 교수와 함께 댄스 기초부터 응용 동작까지 배워보았습니다. 모델예술학부는 모델학과 학생들이 직접 워킹 실력을 선보인 후 워킹의 기본 자세를 배운 뒤 교실을 런웨이 무대로 만들어 함께 워킹 실습을 했습니다. 실용음악학부는 보컬, 악기 연주법 등을 배워보았습니다. 패션예술학부는 패션 디자이너 체험이라는 주제로 옷을 직접 디자인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디지털 디자인학부는 오동화 교수와 학생들이 함께 캘리그라피 캐리커처를 그려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보석예술학부는 다양한 재료, 기구들을 사용해 주얼리 작품들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스마트 IT학부는 전문적인 전공 이론 내용을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호텔예술학부는 칵테일을 만드는 제조 과정을 직접 보여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사투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